9월 11일. 사랑스러운 나의 바라바라 알렉세예 에버나. 나의 소중한 사람이여. 제가 이렇게도 완벽한 행복을 느끼고 있고 모든 게 만족스러운데, 이제 와서 저와 헤어지려 하다니요. 제발 그러지 마시오. 사랑하는 나의 여인이여. 표도라 말은 귀담아 듣지 말아요. 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행실도 바르게 할 겁니다. 각하에 대한 존경심만 생각하더라도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해요.당신과 저는 서로에게 다시금 행복한 편지를 주고받을 것이고, 모든 생각과 기쁨과 걱정거지를털어 놓게 될 것이고, 서로 이해하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함께 문학에도 취해 봅시다.나의 천사여,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좋은 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하숙집 여주인도 순해졌고, 재래자도 똘똘해졌고, 발더니까지도 행동이 아주 기민해졌습니다. 라타자예프와도 화해를 했습니다. 제가 기꺼이 그에게 찾아가셨죠.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은 다 헛소리였습니다. 아주 추악한 헛소문이었습니다. 이젠 저는 다 알게 됐죠. 그는 당신과 제 얘기를 작품으로 쓰겠다는 생각 따위는 이젠 하지 않는답니다. 그가 직접 한 말이에요. 제게 자신의 새 작품도 읽어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저를 로벨라스라고 불렀던 것은 욕이나 모욕스러운 별명이 아니었다며 해명도 하더군요. 그것은 외국에서 따온 말로 민첩한 젊은이라는 뜻이랍니다. 좀더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젊은이야 바르게 행동하라 라는 뜻이 된답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나쁜 뜻은 없었답니다. 나의 천사여. 그것은 악이 없는 농담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제가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은 탓에 괜히 화를 냈던 겁니다. 그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바랭가, 오늘 날씨 참 좋지요? 정말 쾌청합니다. 아침에 고온 채로 그런 듯한 안개비가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대신 공기가 신선해졌잖아요? 오늘은 밖에 나가서 정말 굉장히 좋은 신발을 샀습니다. 네프스키 거리에서 산책도 하고 꿀벌도 읽었습니다. 이 꿀벌은 1825년에서 64년 동안 파드제이 베네딕토 비치 불가린과 니콜라 이바노비치 그레치에 의해 발간된 베체르부르그의 보수적 경향의 기관지 북방의 꿀벌을 말한다고 하네요. 꿀벌도 읽었습니다. 아 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 했군요. 무슨 얘긴가 하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멜리안 이바노비치 악센치 미알로비치와 함께 카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렌카. 각하 는저한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더군요. 저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량한 마음은 세상이 다 알고 있더군요. 꽤 여러 사람이 그분의 공덕을 찬양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대요. 과도한명 데리다 키우시는데 안 해준 게 없이 거의 다 해주시고 각하의 휴하에서 특수 임무를 맡았던 고명한 관리에게 시집까지 보내셨다는군요. 어떤 과부의 아들은 사무실에 취직시켜 주시고. 그 밖에도 그분이 베푼 은혜는 끝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제 얘기도 털어놓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모두가 듣는 데서 각하께서 제게 베푸신 일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몽땅 털어놓았죠. 수치심 같은 것은 주머니에 구겨넣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수치심이며 자존심이 무슨 대수라고요. 각하의 은혜로 오신 행동이 널리 퍼지도록 저는 몽땅 털어놓았습니다. 낯을 불키지도 않고 열과성을 다해 정신없이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게 된 자신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에 대한 얘기만 빼고 말입니다. 저희 하숙 집 여주인부터 팔도니, 라타자 예퍼, 구두 얘기, 고리대금 업자 마르코프 얘기 등등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얘기를 듣고 몇몇이 비웃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웃은 것은 제 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아니면 신발이 그래요 신발 때문에 비웃은 겁니다 나쁜 의도로 비웃은 건 아닐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들이 너무 젊어서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모르고 웃었을 겁니다 못되고 악한 의도로 제 얘기를 비웃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더군다나 카카와 관련된 일인데 그럴 리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바렌가 나의 소중한 사람 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제게 일어난 사건이 저를 이토록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참, 당신 집에 땔 감은 있나요? 바행가 감기에 걸리면 안 돼요. 감기에 걸리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니까요. 아, 나의 소중한이여. 당신의 우울한 생각들은 제 목숨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신께 기도를 드립니다. 소중한 당신, 당신을 보살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들량말은 있어요? 뭐 따뜻한 옷은 있습니까? 소중한 사람, 항상 조심하세요. 뭐가 필요하면 이 늙은 일을 속상하게 만들지 말고 곧장 말하세요. 주저하지 말고요. 힘들었던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제 걱정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이제부터는 탄탄 대로이니까요. 바랭가. 지난날은 정말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세월이 흐르면 지난 시간은 한숨과 함께 날려보냅니다. 제가 젊었을 때가 기억나는군요. 그때는 더 했어요. 주머니에 단돈 몇 푼도 없던 때가 얼마나 많았다고요? 춥고 배는 고팠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별일 아니었지요. 아침에 네프스키 거리를 산책하다가 예쁜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하루종일 행복할 수 있었거든요. 훌륭하고 멋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바렌카 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특히 여기 빼체르부르그에 산다는 것은 더욱 그래요. 저는 어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주님 앞에서 참여했습니다. 불평, 불만... 자유 사상가들, 추태며 도박 등등 제가 힘들었던 때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사 하고 빌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당신을 생각할 때는 가슴이 벅차왔습니다. 나의 천사여, 저를 단련시킨 사람은 당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당신만이 저를 위로해 주었고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의 소중한 이여, 그것만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귀여운 당신. 저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편지를 다 꺼내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소중한 사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옷을 파는 곳이 있다고 하는군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천사여. 안녕히. 온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짐하며 막가르 제부시킨. 9월 15일. 존경하는 막가르 알렉세이 비치. 저는 지금 무수운 흥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말좀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운명 같은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더없이 소중한 나의 부시여,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코프 씨가 지금 뱃체르브르그에와 있습니다. 표도라가 그를 만났대요. 길에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표도라를 보고 마차를 멈추더니 그녀에게 다가가 어디에 사는지 꼬치꼬치 캐묻더래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야비한 웃음을 띠면서 그녀의 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안다고 하더래요. 안나 표도로브나가다 얘기했겠죠. 표도라가 뜨는 참을 수가 없어 길 한가운데서 소리소리 지르며 부도덕한 당신 때문에 바르바라 알렉시예브나가 지금 불행을 겪고 있다. 고 욕을 해 주었대요. 그랬더니 그는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불행한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며 응수했답니다. 표도라가 바르바라 알렉시예브나는 일을 하면서 잘살 수도 있었고 시집 갈 수도 있었고 일할 자리를 어렵게 찾아 찾지 않아도 됐을 테지만 이제는 영원히 행복을 놓쳤다. 더구나 몸이 너무 아파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가 바로바로 알렉시에버나는 아직 어리고 철이 안들어서 은인들이 걱정을 하느라 기운이 다 빠졌을 정도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이렇게 관러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하지만 저와 표도라는 그가 우리 집까지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제가 고스틴이 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가자마자 그자가 저희 집에 왔더래요. 집에서 저를 대면하고 싶지가 않았었나 보죠. 표도라에게 저희 생활 형편에 대해서 한참을 묻고 저희 집을 찬찬히 둘러보고 제 일감을 쳐다보더니 마침내 당신들이 알고 지낸다는 그 관리가 어떤 사람이요? 하고 묻더래요. 마침 당신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고 있기에 표도라가 저분이라며 손가락을 가리쳤더니 그가 당신을 쳐다보면서 야비한 웃음을 짓더래요. 표도라는 그렇지 않아도 바르바라 알렉세버나가 절망 때문에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는데 비코프 씨가 집에 와 있는 것을 보면 훨씬 더안 좋아질 거라며 그만 가달라고 했대요. 그는 입을 꾹 다물더니 할 일이 없어서 와본 거라며 표도라에게 25루블을 주려고 했대요. 물론 안 받았지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왜 우리 집에 왔다 갔을까요? 우리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세세히 알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짐작도 할수 없습니다. 표도라는 저희 집에도 자주 오곤 하는 그녀의 시누이 악시냐가 세탁부 나스타시아라는 여자와 잘 아는데 나스타시아는 또 안나 표도로브나의 조카가 잘 아는 사람이 근무하는 관청 수위와 사촌지간이라는군요. 혹시 그런 경로로 소문이 퍼져나간 건 아닐까요? 하지만 표도라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저희 집에 다시 올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전 끔찍합니다. 어제 표도라가 이런 얘기를 해 주었을 때도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더 남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아는 척도 하기 싫습니다. 저처럼 불쌍한 사람에게 무슨 볼 일이 더 남은 걸까요? 아, 지금이라도 당장 비꼬프 씨가 제 방으로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전 끔찍합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운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제발! 지금 당장 제게 좀 와주세요.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제발 제발 와주세요. VD 9월 18일 소중한 나의 바라바라 알렉세예브나 오늘 저희 하숙집에는 너무나도 슬픈 말로 다할 수 없는 뜻밖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가난했던 고로시코프가 처음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로 속에 들어있습니다.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정은 이미 오래전에 났고, 오늘은 마지막 판결을 들으러 갔다 온 거랍니다. 재판은 그에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태만과 부주의로 인한 죄야 의지될 건, 그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판사는 상인에게도 그에게 달하는 그의 돈을 돌려주라고 했대요. 한마디로 이젠 팔자가 활짝 핀 거지요. 실추됐던 그의 명예도 회복됐고, 만사가 다잘 다 풀렸습니다. 한마디로 한 인간의 바람이 완벽하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죠. 그는 오늘 3시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백지장처럼 하얀 얼굴에 입술을 덜덜 떨고 있더군요.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도 부둥켜 안았고요. 우리는 축하해주려고 함께 몰려갔습니다. 우리들의 그런 행동에 감명을 받았는지 그는 여기저기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몇 번씩이나 잡고 악수하고 또 했습니다. 제 눈엔 그가 키도 커지고 자세도 더 번듯해진 것 같이 보이더군요. 눈가에 항상 고여있던 눈물도 없어진 것 같았고요. 그 가여운 사람은 너무 흥분해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 대한 이분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으니까요. 손에 잡히는 것은 다 쥐었다 놓았다 계속 웃어가며 인사했습니다. 또 앉았다 일어났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중얼거렸습니다. 내 명예, 체면, 내 고개란 이름, 우리 아이들, 그 뿐입니까?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대부분 눈물을 흘렸죠. 라짜다 예프는 그를 위로해준답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데 최민이 다 뭐란 말입니까? 돈, 돈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로시 코프는그 말에 화가 난것 같았습니다. 불편한 심기를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라짜다 예프를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그의 손을 어깨에서 털어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성격이야, 뭐, 여러 가지죠. 예를 들어, 저라면 기쁜 자리에서 교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가끔 저는 지나치게 공손해지면서 저 자세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은 제가 정신적으로 선한 사람이 아니라서, 혹은 마음이 너무 여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고르시 고프는 그래요. 돈도 좋은 거죠.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저희가 거기 있는 동안 내내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만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훌륭하고 푸짐한 저녁을 준비했더군요. 우리 하숙집 주인 여자가 직접 요리했고요. 그 여자도 가끔은 착한 구석이 있죠. 식사하기 전까지 고로시고프는 한자리에 잠자고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부르든 부르지 않든 이방저방 들어가 보기도 했고요. 어떤 방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미소를 띠며 얘기도 했고 또 어떤 방에서는 아무 말도 안하고 앉아있다가 그냥 나오기도 했고요. 해군 장교방에서는 카드도 손대어 보더군요. 그는 네 번째로 칠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치다가 치다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더니 한 서너 차례 돌아가자 포기해버리고 말더군요. 안 되겠네요. 저는 정말. 저는 그저 잠시 둘러보려고. 그리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가 제두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는데 왠지 느낌이 묘했어요. 그가 악수를 하고 웃으면서 돌아서는데, 그 웃음은 마치, 죽은 자의미소처럼 어물하고 신비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집은 잔치날처럼 흥겨웠지요. 그들은 빨리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아내에게 여보 잠깐만 나 잠깐 눈좀 붙일게 라고 말하고 침대로 가더랍니다. 딸 아이를 불러서 무리 위에 손을 얹고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쓰다듬기도 했고요. 그러더니 아내에게 배쟁가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뺏자 말이야. 배쟁까 응? 하더래요. 아내가 성호를 거으며, 걘 죽었잖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알아, 나도 안다고. 배쟁가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어. 라고 대답하더래요. 아내는 낮에 있었던 일이 남편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아서, 잠시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고 여겼기 때문에, 그냥, 여보, 좀 주무셔야겠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 알았어. 나도 지금, 조금만. 그는 돌아 누워서, 잠시 그러고 있다가 또다시 되돌아보며 뭐라고 중얼거렸대요. 하지만 남편의 말을 못 알아들은 아내가 당신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묻자 더 이상은 대답을 하지 않더래요. 그녀는 몇번더 묻다가 저희가 잠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한 시간 정도 하숙집 주인 여자에게 가 있었대요. 한 시간 후에 돌아오니 남편은 아직도 꼼짝 않고 누워있더랍니다. 남편이 아직도 자고 있다고 생각한 아내는 의자에 앉아 일을 했대요. 한 30분 정도 일을 했는데 무슨 생각을 아주 깊이 한 나머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남편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대요. 어느 순간 그녀는 불안한 느낌 때문에 퍼뜩 정신이 들었고 방안을 감도는 무덤 같은 정적에 소스라치게 놀랐대요. 침대 쪽을 보니까 남편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있더랍니다. 그래서 침대로 다가가 이불을 들 주고 보았더니 남편은 벌써 차갑게 식어있더랍니다. 죽은 거예요. 고르시코프가 죽었다고요. 벼랑감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말이에요. 왜 죽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겠죠. 바렌가 저는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서 지금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고르시코프라는 사람,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옳지다 아, 운명이여. 대체 뭐 그런 운명이 다 있습니까? 그의 아내는 너무 놀라서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딸라이는 어느 구석에 숨었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그 집은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금시를 한다고 하는군요.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불쌍할 따름입니다. 아,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해도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하루 앞도 한 시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라니.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어버리다니. 당신의 맛가르제부식긴 9월 19일. 친애하는 바라바라 알렉세예브나 나의 친구, 서둘러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랍자다예프는 제게 다른 작가의 작품을 정사하는 일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찾아와서 아주 두꺼운 원고 뭉치를 놓고 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일이 아주 많아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개 서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정리해 달라는군요. 내용도 일부러 이해하지 못하게 쓴 것처럼 어지럽고요. 한 장에 49페이카씩 준다는군요. 제게도 이제는 부수입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저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나의 소중한 사람이여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일을 시작해야겠어요. 당신의 진실한 친구 마카르 제부시킨 9월 23일 사랑하는 나의 친구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벌써 사흘째 되는 당신께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고민도 많았고 놀라기도 많이 놀랐습니다. 사흘 전 저희 집에 빗꼬부 씨가 다녀갔습니다. 표도라는 어디 나가고 저만 혼자 있었죠. 문을 열고 그를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핏기가 다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크다랗게 느을 웃음을 지으며 들어왔고 직접 의자를 끌어다가 앉았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만 마침내 한쪽 구석 제 작업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는 곧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놀랐던 모양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 말라서 뺨이고 눈이고 움푹 꺼지고 얼굴도 백지장 같으니까요. 만난 지 1년이나 된 사람은 아마 알아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았고 어느 순간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물었지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는 또큰 소리로 웃었고요. 그는 저희 집에 한 시간씩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었고 많은 얘기를 물었습니다. 돌아가기 직전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당신께 적습니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우리끼리 얘기지만 당신의 친척이자 저의 가까운 친구인 안나 표드로브나는 정말 몹쓸 여자입니다. 그는 점잖지 않은 표현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사촌동생을 못된 길로 인도하고 당신도 망가뜨렸습니다. 그 와중에 저도 나쁜 놈이 되고 말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낼수 있는 가장 커다란 소리로 하하하 웃었습니다. 자기는 말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는 재주는 없지만 점잖은 체면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꺼낸 것이라며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노라고 짧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게 명예를 되돌려주는 일이 자신의 의무라면서요. 자기는 재산이 넉넉하다면서 결혼을 하면 자기 영지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거기서 토끼나 잡으며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베체르부르그는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체르부르그에는 그의 말을 그대로 빌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카가 한명 살고 있는데 비코프시는 그에게서 자신의 피상속인 자격을 박탈했대요. 그 문제 때문에 즉 따로 법적인 피상속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게 청혼을 한다고 말하더군요. 제게 손을 내민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는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런 빈민굴 같은 데서 살면서 병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요. 한 달이라도 여기 더 있다거나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며, 떼째르부르그에 있는 집들은 다 불결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뭐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그의 청혼에 너무 놀란 나머지, 제가 왜 울음을 터뜨렸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제가 고마워서 우는 줄 알고 자기는 제가 착하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배운 것도 많은 여자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행실이 어떤지 알기 전까지 청혼은 할수 없었다고요. 당신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었습니다. 제부식견에 대해서는 모두들 알고 있다. 참 점잖은 사람이라더라. 나는 그에게 빚을 남겨두고 싶지 않다. 발행가에게 잘해준 대가로 500 루블 정도 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등등. 제가 당신이 베푸는 일은 아무리 큰 돈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더니, 그는 헛소리라며 제 말을 막았습니다. 소설이나 나오는 얘기라고. 제가 아직 어려서 시나분행이나 읽고 하는 소리라고. 소설이 어린 청년들을 망치고 있다고. 책이 그들의 도덕성을 해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어떤 책이든 쳐다도 안 본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만큼 나이를 먹은 뒤에 그때 가서 사람에 대해 언급을 하라고 제게 충고도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는 더붙였습니다 사람에 대해 알게 될 거요. 그는 자기 청혼에 대해 심사숙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제가 경솔한 행동을 하면 자기 기분이 안 좋을 거라며, 경솔함과 열정은 경험 없는 젊은이들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긍정적인 대답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죠. 그렇지 못한 경우에 모스크바에 사는 어떤 상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카에게서 상속권을 박탈하기로 맹세했으니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사탕이나 사 먹으라며 제 손에 억지로 500루블을 지어주었습니다또 시골에 가면 제가 잘 부풀어오른 빵처럼 통통해지고 그의 품에서 배를 두드리며 유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할 일이 대산이라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하지만 그 와중에 짬을 내어 제게 달려온 것이라고 하더니 마침내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았습니다. 나의 친구여.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시집을 가렵니다. 저는 그의 청혼에 승낙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제게 치욕스러웠던 과거를 벗겨주고 저의 명예로운 이름을 되돌려주고 앞으로 닥쳐올 고난과 가난과 불행에서 저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생활에서는 제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 박복한 운명에 대고 뭘 바라겠습니까? 표도라도 행복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같은 처지에 달리 무엇을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묻더군요. 소중한 친구여, 어쨌든 저는 이 길밖에 다른 방도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건강이 악화되어서 이젠 일도 계속할 수 없고,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느니 서러움으로 몸이 더 망가질 테고, 더군다나 제가 누구에게 쓸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집만 되었는 걸요. 물론 지금 가리는 것도 천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친구야, 달리 제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냐고요. 저는 당신께 조언도 구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싶었어요. 제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이 결정을 빚고 부시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직업을 요하는 일로 하루속에 시골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중요한 일을 더 미룰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신성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의 굴레에서 제가 행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비코프 씨를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는 저를 존중해 줄 겁니다. 어쩌면 저 또한 그를 존경하게 되겠죠. 이제 저희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더뭘 바라겠습니까?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당신께 모두 다 털어놓았습니다. 당신만은 저의 슬픔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결심을 되돌리려고는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제가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제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든 되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비코프 씨가 왔습니다. 더 이상 설 수가 없군요. 당신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비코프 씨가 벌써 들어왔어요. 보이, 9월 23일, 소중한 나의 바라바라 알렉세예브나 서둘러 답장을 띄웁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부터 해야겠군요. 왠지 모든 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는 고르시고 프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예, 그렇군요. 바렌카, 그랬어요. 비코프가 신사다운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소중한 당신도 성낙을 하신 거고요. 물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반드시 꼭 그렇게 되어야죠. 제 말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조물주의 성리는 오묘한 것입니다. 운명도 그렇고요. 운명도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표도라도 당신의 뜻에 동의하고 있다고요. 소중한 당신, 물론 당신은 행복해질 겁니다. 귀여운 사람,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실증 나지 않는 소중하고 예쁜 나의 천사님. 바렌카 하지만 한 가지 왜 그렇게 빨리 그래요. 일 때문에. 비코프 씨에게 일이 있다고요. 물론 그렇겠죠. 누군들 일이 없겠습니까? 그에게도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가 당신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당한 참으로 당당해 보이는 남자더군요. 사실 지나치게 당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어쩐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당당한 남자고 아니고 그런 게 아니지요. 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만 말해보세요. 이제 우린 어떻게 편지를 주고받죠? 저는 저는 어떻게 혼사남습니까 나의 천사여, 저는 모든 일을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편지에 쓰신 대로 잘 헤아려 보고 있다고요. 마음속 깊이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전부 헤아리고 있어요. 정서하는 일도 벌써 스무 장이나 끝내가고 있는데, 그 사이 이런 일이 생기고 말다니요. 나의 소중한 사람, 당신은 멀리 가시니, 사야 할 물건도 많을 것 아닙니까? 장화도 몇 컬레 사야 하고, 옷도 더 있어야 하고. 참, 고로바야 그리에 제가 는 상점이 하나 있는데, 당신도 기억하시죠? 언젠가 제가 편지에도 자세히 있었었는데, 아니, 이게 아니지.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요? 당신은 긴 여행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글쎄 안 된다고요. 사야 할 것도 많고 마차도 준비해야 하는데. 더구나 지금은 날씨도 너무 안 좋아요. 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비가 양동이로 들이붙는 것처럼 오고 있다고요. 습기는 또 어찌고요. 게다가 그러니까 그게 나의 천사님 당신은 죽을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시리겠어요. 낯선 사람이 무섭다면서 검은 데를 어떻게 가겠다고 그러세요. 저는 여기 혼자 남아서 누구를 바라보며 삽니까. 표도라가 커다란 행복이 당신을 기다린다고 말했다고요? 그녀는 못된 여자입니다. 제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여자라고요. 당신 오늘 기도회에는 가십니까? 저도 당신을 만나러 갈 건데요. 당신이 학식이 있고 행동이 바르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가씨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는 상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라고 하십시오.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나의 소중한 사람? 상인의 딸한테나 가라고 하세요. 바랭가 땅끄미가 내리면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가서 한 시간 정도 있다 오겠습니다. 요즘은 땅끄미가 일찍 내리니 금방 가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이여. 오늘 저는 당신에게 꼭 갑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있다 오겠어요. 당신은 지금 비꼬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럼 저는 그가 돌아가는 대로. 기다리십시오. 나의 소중한 사람. 꼭 갑니다. 마카르 제부시킨 9월 27일, 나의 친구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비코프씨가 그러는데 아마포로 된 네이가 꼭몇십 장은 있어야 한대요. 그래서 빨리 속옷 스무 장을 만들어 줄 재봉사가 필요한데 시간은 없고 난감하군요. 비코프씨는 근래 조각 몇장 때문에 정말 끔찍하게 성가시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결혼식은 다시 후이고 결혼식 바로 다음날 저인 떠납니다. 비코프씨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며 몹시 서두르고 있어요. 저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칠 대로 지쳤고 간신히 두 발로 서 있을 지경입니다. 정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레이스하고 망사 레이스도 부족합니다. 비꼬프 씨는 아내가 식모처럼 하고 다니면 안 된다며 저보고 반드시 시골 지주 부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라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레이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가 직접 한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부디 고로바야 그리에 있는 마담 시폰에게 찾아가셔서 우선 저희 집에 속옷 재봉사 좀 보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직접 와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오늘 몸이 아파요. 새로 이사온 집이 얼마나 춥고 지저분한지 몰라요. 비꼬프씨 아주머니뻘 되는 분은 노환으로 숨도 겨우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떠나기 전에 돌아가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비꼬프씨는 괜찮다고 곧 나아질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 집은 엉망진창입니다. 비꼬프 씨는 저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아요. 다른 하인들은 어딜 그렇게 바삐 다니는지 안 뛰어다니는 데가 없어요. 표도라 혼자서 저희 시중을 들어주죠. 총 책임자격엔 비꼬프 씨의 시종이 하나 있는데 벌써 4일째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꼬프 씨는 매일 아침 여기 들려서 화만 내고 어제는 아파트 관리인까지 때려서 경찰하고 신랑을 버리기, 신랑이를 버리기도 했어요. 당신께 편지를 전해줄 사람도 없어서 우편으로 보냅니다. 아 참,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을 뻔했네요. 마담 시폰에게 비단 레이스는 어제 본 견본으로 꼭바꿔 달라고 전해주세요. 새로운 상품을 보이려면 직접 와 달라고 해주시고요. 아 참, 조끼는 제가 생각을 바꾸었으니 두껍게 꼰 실로 수를 놓아달라고 하세요. 또 있어요. 선수근의 새기는 이니셜은 둥근 수틀을 이용해 달라고 하세요. 아셨죠? 평자수 말고 둥근 수틀요. 잘 기억하셨다가 말씀하셔야 해요. 둥근 수틀로 팽팽히 수를 놓으라고요. 아또 하나 잊을 뻔했네요. 목도리에 나무 잎을 수놓을 때는 좀 위에다 놓아달라고 하시고 눈굴과 가시 자수는 촘촘하게 놓으라고 하세요. 옷깃의 가장자리는 망사레이스를 두르거나 아니면 넓게 주름장식을 해달라고 하세요. 꼭 전해주세요. 마카라 알렉세이비치 당신의 보이디 추신 여러 가지 성가신 부탁으로 귀찮게 해드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벌써 사흘째 아침마다 뛰어 다니시는군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희 집 사람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저는 몸이 성치 않죠. 그러니 제게 화를 내지는 말아 주세요.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나의 친구여 소중한 사람이여 착하신 나의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조차 두렵 습니다. 자꾸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주신, 나의 친구여,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해주세요. 저는 당신이 실수라도 하실까봐 자꾸 걱정이 되는군요. 평자수 말고 둥근 수트를 이용한 자수 잊지 마세요. VD 9월 27일 친애하는 바라바라 알렉세예브나, 당신이 부탁하신 일은 모두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마담 시폰이 그러는데 자기도 둥근 수트를 이용해서 술을 놓으려고 생각하던 참이었대요. 그게 더 낫다나 어쨌다나. 더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당신이 편지에 주름장식인가 뭔가 쓰셨잖아요. 그런데 그녀도 주름장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저는 그녀가 주름장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녀가 말이 많았던 것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박스러운 여편네더군요. 어찌나 수다스럽던지. 그녀가 당신께 직접 얘기하겠죠. 나의 소중한 사람. 저는 기운이 쑥 빠져버렸습니다. 오늘은 직장에도 가지 못했죠. 당신은 공연한 걱정을 하시더군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상점이나 상점은 다 뛰어다닐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앞일을 생각하는 것조차 무섭다고 하셨죠. 하지만 오늘 6시가 넘으면 다 아시게 될 텐데요. 마담 시폰이 당신께 직접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절망하지 말아요. 희망을 가지세요. 나의 소중한 사람. 아마 다 잘될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 뭐냐. 비어먹을 주름장식 얘기도 다. 채. 주름장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주름장식이. 나의 천사여. 저는 당신께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기꺼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사는 아파트 출입구까지 두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비코프가. 저 그러니까 제 말은. 비꼬프 씨가 항상 화만 낸다는데 혹시 무언가 오해할까 봐.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랍니까. 마카르 제부식 김. 9월 28일 친애하는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부디 지금 당장 보석 세공인에게 가셔서 진주와 에메랄드가 박힌 귀고리는 만들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비꼬프 씨가 너무 사치스럽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그는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쓴다면서 제가 거의 돈을 다 털어간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어제는 만약 미리 이럴 줄 알았다면, 이렇게 지출이 많을 줄 알았다면, 아예 처음부터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을 거라고까지 하더군요. 또 하객도 없을 거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떠날 거니까, 제대로 춤추고 즐길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우리는 잔치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고 못을 박더군요. 어쩌면 말을 그렇게 하죠. 이거, 이러지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한게 저였던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비코프 씨가 직접 주문한 거였다고요. 하지만 저는 말대꾸도 한 마디 못했습니다. 그는 다혈을 질리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VD 9월 28일 사랑하는 나의 바라바라 알렉세예브나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보석 세공인이 그러는데 알았대요. 그렇게 하겠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쓰고 싶었던 얘기는 제 얘기였습니다. 병이 나서 일어날 기력도 없다는 얘기를 쓰려고 했었죠. 지금처럼 바쁘고 제가 필요한 시기에 감기에 걸려버리다니 이런 제기랄. 당신께 보고드릴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저희 불행을 가중시키기라도 하듯 각각께서 많이 엄격해지셨고 예멜리안 이바노비치에게 화도 많이 내시고 소리도 지르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가엾게도 완전히 기운이 빠져 괴로워하셨어요. 제가 당신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기는 하지만 부담이 될까 봐 그만두겠습니다. 소중한 이여, 저는 본래 어리석고 단순한 사람이라 아무거나 편지에 쓰는 바람에 혹이라도 당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까봐.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의 막가르 제부시킨. 9월 29일 바르발 바 알렉세예브나, 나의 소중한 이여, 소중한 사람, 오늘 표도라를 만났습니다. 당신 결혼식이 벌써 내일이라고 하더군요. 모레 떠나기 때문에 비코프씨가 벌써 말을 알아보고 다닌다고요.저희 각하에 대한 얘기는 어제 말씀드렸죠.그리고 또 고로호바 상점의 계산서는 제가 다 살펴보았습니다.모두 맞더군요.그런데 너무 비싸요.그런데 비꼬프신는왜 그렇게 당신에게 화를 낸답니까?소중한 사람 부디 행복하십시오.저는 기쁩니다.당신이 행복하다면 저는 기쁠 수 있습니다.저도 결혼식을 보러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허리가 아파서요.저. 여전히 편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누가 우리 편지를 전해주지요? 아, 참, 나의 소중한 사람. 당신은 표도라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었더군요. 참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신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당신의 그런 선행에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내릴 겁니다. 착한 일에 상을 안 주면 되나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화안을 씌워주시지요. 넣던 이러던 말입니다. 내 소중한 사람. 저는 당신에게 아주 많은 얘기를 쓰고 싶을 겁니다. 매 시간, 매 분마다 하나도 남김없이 편지에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것 같습니다. 제겐 뱉긴 이야기라고 당신이 주신 책한 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중한 사람, 그 책은 가져가지 말아요. 그냥 제게 선물로 주세요. 너무 읽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도 알다시피 겨울은 다가오는데 긴 밤에 혼자 슬퍼지면 그때 읽으려고요. 소중하니요. 저는 당신이 전에 살던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표도라를 고용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 정직한 사람과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일도 잘하잖아요. 어제는 텅빈 당신의 방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이 쓰던 재봉 대도 그냥 구석에 있고 바느질감도 그대로 늘려 있더군요. 저는 당신이 남긴 바느질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전 조각도 많이 남아 있고 제가 보낸 편지에는 시를 감다 마셨더군요. 탁자 위에서 종이 쪽지를 여러 장 발견했습니다. 어떤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급히 드릴 말씀이 그게 다였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쓰려던 순간에 누군가 당신을 방해한 모양이군요. 간막이 넘어 구석에는 당신의 침대가 그대로 놓여. 사랑하는 당신, 그럼 안녕, 안녕히. 부디 빠른 시일 내로 무엇라도 좋으니 저희 편지에 답장을 보내주십시오. 마카르제부시킨 9월 30일 더없이 소중한 나의 마카르알렉세이비치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아직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렵니다. 우리는 내일 떠납니다. 당신께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더없이 소중한 나의 벗이여, 은인이시여, 그리고 소중한 이미시여.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를 항상 생각해 주세요. 당신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저도 당신 생각 많이 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즐거웠던 추억 중에서 새 생활로 가져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야 당신에 대한 회상이 더 값질 테니까요. 그렇게 해야 당신이 저의 가슴 속에서 더 소중하게 남으실 테니까요. 당신은 이 세상 다 하나뿐인 저의 친구입니다. 여기서 저를 사랑해준 사람은 오로지 당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의 미소 하나로 제가 쓴한 줄의 편지로 당신은 행복을 느끼셨죠. 당신은 이제 저를 떨어내셔야 합니다. 당신 혼자 어떻게 여기 남으시죠? 착하고 더없이 소중한 단 하나뿐인 나의 친구여 당신은 이제 누구를 보고 사시죠? 제 책과 제봉대와 쓰담한 편지는 당신께 드리고 갑니다. 저몇 줄만 씌어진 편지를 보시거든 제게서 듣고 싶으신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읽어주세요. 바르바라 알렉시 예브나의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쓰담한 편지에 그대로 이어서 읽으시라고요. 이제 와서 제가 편지에 쓰지 못할 말이 무엇 뭐 있다고요? 당신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가련한 바랭가를 자주 생각해 주세요. 당신이 보내신 편지는 모두 표도라의 옷장 위 서랍에 두고 왔습니다. 당신은 아프다고 하셨죠. 하지만 비꼬프 씨가 오늘은 저를 아무데도 내보내지 않으려 하는군요. 나의 친구여, 저는 당신께 편지를 계속 쓰겠습니다. 약속해요.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오직 신만이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영원히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나의 친구, 연인, 소중한 사람이여, 영원히 안녕. 아, 지금 당신을 끌어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안녕히, 나의 친구여, 안녕히.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건강하시고요. 저는 언제나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너무 슬픕니다. 슬픔이 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비꼬프 씨가 저를 부르는군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버이. 추신. 제 가슴은, 제 가슴은 지금 눈물로 꽉차 있습니다. 눈물이 저를 조입니다. 저를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있습니다. 안녕히. 하나님. 이 슬픔을 다 어찌 감당합니까? 당신의 가련한 바행가를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마세요. 나의 소중한 바행가 귀여운 사람, 고귀한 이어 당신을 내게서 떼어내 멀리 데려갑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 가슴속 심장을 꺼내갈 일이지. 어째서 당신을 내게서 떼어놓는단 말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울면서도 간단 말입니까? 지금 당신에게서 받은 편지는 온통 눈물로 얼룩져 있더군요. 당신은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당신을 강제로 데려가는 하나 봅니다. 당신은 제가 불쌍한 거죠? 당신도저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대체 누구와 함께 할 거예요? 그곳에선 당신의 작은 가슴이 슬프고 괴롭고 시릴 텐데요. 우수가 당신 심장의 피를 모두 빨아먹을 겁니다. 비애가 그 심장을 부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마르지도 않은 땅에 버려두겠지요 당신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비꼬프시는 여전히 토끼나 잡으러 다니겠죠. 아, 나의 소중한 사람이여. 도대체 당신은 무슨 짓을 한 거죠?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을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상대로 어떻게 그런 일을 버려요? 그곳 사람들은 당신이 하루 앞이 빨리 관으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못살게 굴 텐데. 당신을 말려 죽이려 들 텐데 나의 천사여 소중한 사람 당신은 연약한 깃털 같은 여인인 것을 지금까지 저라는 인간은 대체 어디에 있었나요 바보처럼 멍하니 앉아 구경만 했군요 당신이 어린아이처럼 제멋대도 구는데도 잠깐 머리만 아파서 그랬을 뿐인데도 저는 구경만 했어요 어떻게든 말렸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다고요 꼭두각시 노릇만 했을 뿐제 행동이 옳은 줄 알고 별다른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나하고는 별 상관없다는 듯 잘난 주름장식이나 구하러 다녔다고요. 아니요. 바랜가. 저는 자리를 틀고 일어나겠습니다. 어쩌면 내일쯤은 멀쩡하게 자리를 틀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소중한 이어 저는 당신의 마차에 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이 떠나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안 돼요.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권리로 이런답니까? 저도 당신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절 데려가시지 않으면 당신이 타고 가는 마차 뒤를 쫓아 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 달릴 겁니다. 대체 당신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나 있는 겁니까? 아마 모르고 있나 봅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소중한 사람이여, 그곳은 초원입니다. 초원, 허블판 초원입니다. 제 손바닥처럼 텅빈 초원 말입니다. 감정인며 말은 여인네와 무식한 산에 술 주중배기가 사는 곳이라 말입니다. 그곳엔 지금 나무 잎도 다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추울겁니다.그런데 당신은 그런 곳으로 가신다고요비코프 씨한테는 일이라도 있죠. 토끼 쫓는 일이요.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당신은 지주의 아내가 되고 싶었던 겁니까?하지만 나의천사요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당신이 지주의 아내를 닮았다고 생각합니까?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바렌까?소중한이여.이제 나는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그래요.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은 누구에게 편지를 써나 하고 생각 좀해 주시라고요. 이제 누구를 내 소중한 이여라고 부릅니까? 이제는 누구를 그렇게 다정한 호칭으로 부릅니까? 나의 천사여. 나중에지는 당신을 어디 가서 찾지요? 바랭까. 저는 죽어버릴 겁니다. 반드시 죽고 말 거예요. 제 가슴은 이런 커다란 재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주님의 빛인 듯 사랑했습니다. 제 친딸인듯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소중한 이여, 귀여운 이여, 저는 오로지 당신 한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일하고, 정사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휴식을 취하면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편지를 통해 모두 당신께 알려드렸습니다. 소중한 당신이 바로 맞은편, 아주 가까운 곳에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제 마음을 잘 몰랐나 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단 말입니다. 소중한이여 제말좀 들어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스러운 나의 임이여 당신이 제 곁을 떠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중한이여 당신은 떠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결코 그럴 수 없다고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당신은 그렇게 약한 몸을 해가지고 감기라도 들면 어쩌려고요. 당신이 단 마차도 다젖질 텐데 흠뻑 젖고 말 텐데요. 어쩌면 성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마차가 부서질지도 모르지요 마치 누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부서지고 말 거예요. 이곳 배째르부르그에서 만드는 마차는 형편없기 짝이 없으니까요. 제가 마차 만드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은 번드르르한 모양만 따질 뿐 장난감 같거나 뚝딱거리고 만들어낼 줄 알지 튼튼한 것은 못 만들어요. 소중한 이요비고포시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그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몽땅 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하는 거예요. 조리 있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남을 거라고 하세요. 당신은 갈수 없다고 얘기하라고요. 아 모스코바에 산다는 상인의 딸과는 대체 왜 결혼하지 않았대요?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에겐 상인의 딸이 더잘 어울려요. 그런 여자가 그에겐 훨씬 더잘 어울렸을 거라고요. 이제 와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군요. 그가 그 여자와 결혼했다면 당신을 여기 제 곁에 잡아둘 수도 있었을 텐데. 비꼬프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대체 당신한테 뭡니까? 당신 혹시 그가 주름장식인가 뭔가 하는 것을 사주어서 그에게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실지도 모르겠군요. 주름장식이 대체 뭔데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죠? 소중한 이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다흑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지, 근래 쪼가리 같은 주름장식이 아니라 말입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이여. 그 주름장식인가 무언가 하는 건 근래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월급 받으면 제가 주름장식을 제 잔뜩 사드리지요. 질리도록 사드리겠어요. 잘 나는 가게도 있으니까 봉급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꼭. 제발 바랭가 나의 천사여. 아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빛꽃 부시와 초원으로 떠나시는 겁니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야 마는 겁니까? 아 나의 소중한 이여안 돼요. 제게 편지를 한 통만 더 쓰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써서 한 통만 더 보내주세요. 거기 가시면 거기서도 편지를 써보내주세요. 나의 천사여,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마지막 편지가 되잖아요? 이 편지가 마지막이라니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바로 이게 마지막 편지라니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편지를 또 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쓰시는 거예요. 이제 제게도 좋은 문장력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 소중한이여. 문장 따위가 다 무슨 소용이랍니까? 저는 지금 무슨 말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쓴 것을 다시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문장을 고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무언가를 쓰기 위해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당신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얘기를 쓰려고요. 사랑하는이여. 소중하고 소중한 내 사람이여. 네. 마지막 편지는 날짜와 또 보낸 사람 이름이 없는 걸로 봐서, 여자의 손에 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군요.